아침 기도 끝나고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예,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이사야 58장과 현대 진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듣고 나니까 함께 나누었으면 싶어서요. 현대 진리와 이사야서 이사야 58장과 현대 진리에 대해서 15분 정도의 말씀인데 너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것 같아서요. 현대 진리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라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present truth라고 거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지만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 의해 조명해 볼때 특별한 의미로 새로 부상되는 진리를 말한다고 여기 김평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계속 해 오셨네요. 저 앞에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읽고 싶네요. 그래서 이 현대 진리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지만 현재의 역사적 상황,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역사죠. 우리, 일어나는 일, 조명해 볼때 특별한 의미로 새로 부상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야 된다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신도들은 우리 신도들은 종종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을 현대 진리라고 말하고 이사야 58장을 구약의 현대 진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새 천사 기별과 이사야 58장을 이렇게 구약의 현대 진리. 그래서 다니엘서의 계시록 14장의 현대 진리는 다니엘서의 임봉된 부분이 개봉되면서 전파된 기별이지요. 성경 예언의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사랑의 초청과 함께 가장 무서운 경고의 기별을 또 포함된답니다. 이 기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새로운 사명과 의무를 준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명과 의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초청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또 무서운 경고가 된다 했죠. 다니엘서에 닫혀져 있었던 책이 다니엘 12장 4절에 지식이 왕래될 때까지 임봉된다고 하는 그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알수 있죠.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손에 현호의 책을 들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쓰더라 했죠. 거기에 보면은 애엄 연구를 하신 하이람 에데스는 우리가 고대하던 희망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우리가 전에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슬픔이 우리를 엄습했고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 그때 당시의 사람이자 1800년경에 예수님이 그때 오시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옥수수밭에 중간에 멈춰 섰는데 그때 계시를 이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받게 되죠.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는 지난 10월 22일에 하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광경을 보는 대신에 너무도 분명하게 그분께서 그날에 성소의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는 그 당시 하이람 에드슨이라는 아주 신실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왜 지금 안 오셨을까 하고 잘못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계시록 11장 19절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고 제7일 안식일 진리의 회복이 됐고 또 인치는 사업의 시작이 됐어요.
진리의 사상화와 생활화를 하게 된 거죠.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된 거죠. 늦은 비 성령의 시작이 되고 구시대와 신시대의 전환점이 되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출현과 마지막 기별이 전파된 거예요. 예, 그 다니엘서를 잘못 계산을 했지만 예수님이 성소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의 성소일이 시작된 그런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다니엘서가 봉인되어 있는데 모든 역사가 다니엘서처럼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과 현대 진리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구약의 현대 진리로 구상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예언의 신에서 개별적으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이사야 58장이 언급이 됐어요. 성경의 장절인고 이사야 58장에 대한 연구는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의 요지를 한눈에 보게 된답니다. 네. 새벽 기도에 이사야 58장과 현대 진리 김평환 목사님이 하신 영원한 복음, 에버라스팅, 그 채널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19세기 대재림 운동의 2대 사업, 곧 안식일 회복과 건강 개혁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58장 연구의 중요성이요. 복음 사업과 의료 선교 사업의 긴밀한 결속을 보게 됩니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강조하면서 메마른 형식주의에서 벗어난 길을 제시하죠. 개인과 교회의 최상의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한 것이 이사야 58장의 연구의 중요성입니다. 특별하게 강조된 기별이 뭐냐면 우리 모든 교회 신자들에게 모든 참된 의료 선교사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깊이 살피도록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할수 없다라고 이사야 58장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명시된 자선 사업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이 행하도록 요구하신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업입니다.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섯 번째 265페이지, 266페이지에 써졌네요. 테스트모니 증언 6에.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 들으면서 의료 선교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받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58장의 개요를 보면 형식주의적인 제1절부터 5절을 보면은 행동 없는 기도 또 실천 없는 지식을 요새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6절로부터 14절까지는 형식주의의 죄 치료를 하게 하는 방법인 실천적 신앙과 의료 선교봉사 6절로 11절 또두 번째는 안식일 회복 12절로 14절입니다. 예, 이사야 58장에 개요 있네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의료 선교를 하는 것. 근데 그 기별을 받을 대상은 누구냐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허물을 고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그러니까 내 백성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이 네. 형식은 행동 없는 기도, 실천 없는 지식, 적극적인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살고 있는 종교활동과 기도 생활은 열성적이지만 기도 응답이 없고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행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걸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다고 테스티모니 2장 2권에 말했습니다. 147페이지에
행동 없는 기도, 실천 없는 지식, 형식주의적인 바로 그 죄가 되는 거죠. 네. 형식주의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종교 활동과 기도 생활에 열성적이지만 기도 응답이 없고 신앙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 형식주의의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봉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보살피는 실천적인 신앙을 말하죠.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까지요. 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업의 정신과 성격이 여실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어요. 시대의 소망 1권 385페이지. 주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업이요. 사랑이 가득 찬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선행입니다. 테스티모니, 예, 증언 2권의 1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예,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조금 웅웅거리겠지만, 제가 목사님이 마침 파워포인트에 자세히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신 것을 제가 듣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에게 선행은 이중 축복,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예, 우리의 피가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이렇게 있을 때두 배로,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행을 하면은 그것이,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찜질을 하면은, 네, 사우나를 하거나 스팀을 하면은 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빨리 돈답니다. 예,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병이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남을 돕고 기쁘게 회개하고 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예, 그럴 때 우리 혈관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난대요. 찜질한 것보다 훨씬 아까 찜질하고 따뜻하고 운동할 때는 피가 더 빨리 돌지만 남을 도울 때는 혈관의 길이가 두 배로, 네, 하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형식주의의 치료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이사야 13, 안식일은, 네, 이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없애려고 한대요. 네. 선행은 이중적인 축복을 주지만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58장.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변개하고자 다니엘 7장 25절, 8장 12절에 또 성경 66권의 일요일을 에베일로 지킨 흔적이나 지시가 없어요. 근데 AD 364년 천주교 종교에 의해서 일요일을 에베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축복으로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일곱째 날 생명의 주기. 대부분의 조류들이 일주일을 주기로 부화하고 번식해요. 네. 안식일은 일곱째 날 쉬, 안식일에 쉬고 안식일의 쉼은 창조와 재창조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생명의 주기는, 일주일 간격으로 새는, 주기로 태어납니다. 네.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주신 분이 거룩하고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들도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보세요. 제가 지금 딱 50년 이번 8월 4일 날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신 복은 제뭐 정말 어떻게 말을 내 인생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조류들이 일주일 주기로 한국으로 부화하는데요. 보합니까? 뻐꾸기는 2주일 만에 부화하고요. 타조는 5주 만에. 조류들은 5일, 10일간경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근데 포유류, 사람인 우리는 40일 만에 아기를 낳아요. 또 소도 40주 만에. 네, 그러니까 매 일주일은 생명의 주기랍니다. 네, 자연계 주기에는 하루 주기가 있고 일주, 한 달, 이런 주기가 있는데, 네, 다 의미가 있죠. 네, 안식일을 하신 천지창조의 기념일로, 구속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계명에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 구서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신 건요. 안식일을 주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거룩함을 주신 분이 안식일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히브리 문자에서 안식일은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히브리 문자의 말이죠. 제7의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에서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제7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안식일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경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안식일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으며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안식일에 병도 고침을 받았고 죄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과 마음이 다 구원을 얻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제7의 안식일 신앙의 축복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인간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제 눈의 거울이 돼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음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며 어느새 몸도 거룩하게 되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자가 됩니다. 안식일 신앙은 이렇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주며 언제나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버리고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58장 사랑의 메시지는 19세기 대재림 운동의 2대 사업, 곧 건강개혁과 안식일 회복을 보게 됩니다. 복음사업과 의료선교사업의 긴밀한 결속을 보게 되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강조하면서 메마른 형식주의에서 벗어난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개인과 교회의 최상의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개인과 교회의 최상의 축복이 무엇?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적 개념을, 신념을 가지고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한 가족으로 결속하게 됩니다. 안식일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게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런 신앙, 신념을 가지시고 안식의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게 된다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한 가족으로 결속이 되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요한복음 17장 3정으로 오늘 저 마침 안식일, 제7의 안식일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접 가셔서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을 시리즈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과 현대진리 김평환 목사님이 주신 기별이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참 행복은 그의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라는 데 의의가 있죠. 거짓 하나님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거짓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거짓이 많아서 거짓을 보고 거짓을 아는 것보다 우리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아는데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형식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아픔과 또 몸과 마음을 치료받은 안식일에 치료받은 그 환자가 행복을 얻은 것처럼 저희도 몸과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과 우리 일가와 친척과 이웃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에서 그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파워포인트에 적어진 글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힌트를 얻으면서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안식일이 기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신 공간도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이라는 유일한 안식일의 개념, 일주 주기 또 조류들은 일주일 만에 부화합니다. 첫째는 새, 그 다음에 뭐 기억이 지금 안 나지만, 둘째에는 뻐꾸기, 셋째는 뭐 또 타조가 5주 만에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유류는 40주, 인간인 저희들은 40주 만에 태어나고 소도 40주에 태어난다는 거는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여러 가지 주기에 따라 또 하루 주기가 있는 모든 생물체들도 있고요. 네,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주일을 이렇게 일주일 주기로 모든 일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시간 위에 일주일마다 복을 주고 가신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기억함으로써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